안녕하세요. 실버 PD입니다.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전라남도 장성군에 찾아왔습니다. 제가 전라도 지역에 그 한옥 카페를 많이 그 촬영을 했는데, 대표적으로 창평의 가브론, 그리고 곡성에 있던 두가헌, 굉장히 예쁘고 잘 정돈된 우리 그 정통 한옥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. 오늘 제가 찾아온 이 장성에 또 특별한 그 한옥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이름이 굉장히 시적이고 낭만적인데, 구름이 머무는 라는 그런 카페입니다. 상당히 그 외모적으로도 규모도 크고 또 넓은 정원과 잘 가꾸어진 그런 주변 그 조경들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 기대가 되고 멋있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 그런 카페입니다. 외관의 모습도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내부의 모습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
자, 장성군에 있는 구름이 머무는 이라고 하는 그 한옥 카페인데, 보시다시피 그 조경이 잘 되어 있고, 정원이 잘 가꾸어진 정말 예쁜 카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정통 한옥의 모습은 사실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. 겉은 그 한옥이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개조된 그런 한옥의 모습을 보여줘서 정통 한옥이다 만든 카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옥이라는 형식을 이용을 해서 실내 내부를 굉장히 그 한옥의 느낌을 알 수 있도록 해준 어떤 퓨전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광주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성 구름이 머무는 카페 한번 찾아오셔서 한옥 카페의 깊은 맛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